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LS 전선 동해 사업장을 지키게 됐습니다. LS는 강원도 LS 전선 동해 사업장 신축 교량을 덕봉교로 이름 지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구자열 의장 호를 딴 것입니다.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며 은혜를 베푸는 것과 최고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구 의장이 LS 전선 회장을 지냈던 2009년에 국내 최초 동해 해적 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며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했던 공적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LS 전선은 이후 해적 케이블 수요 급증으로 동해시의 공장을 사동까지 늘리고 지난 5월에는 172m 초고층 생산타워까지 준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 전선회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덕봉교는 사업장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70톤 이상 고중량 케이블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어 안전과 물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자열 의장은 기념사에서 황무지 같던 이곳에 첫 삽을 뜬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해적 케이블 글로벌 탑클래스의 신장부로 성장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덕봉이라는 호가 의미하듯 동해 사업장과 해적 케이블 사업이 봉우리처럼 세계 최고로 우뚝 솟아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